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쌍 아트 페스티벌 개막고사 진행을 맡은 방송 MC 쇼호스트 정국 권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요. 이번 개막고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한 축하 무대가 있습니다. 현재 쌍둥이패를 지도해주시는 박인수 교수님과 전문 예술인분들께서 축하해주시러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그 무대를 시작으로 바로 이어 연기전공 학생들과 한국무용 학생들의 콜라보 쌍둥이패 공연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공연 보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준비해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전문 예술인 공연단 그리고 상놀림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해볼 텐데요. 본 행사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음악고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싹 아트 페스티벌 개막고사 오늘같이 좋은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축사를 안 듣고 갈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박경재 명예학장님 그리고 양정현 명예학장님 그리고 한혜성 명예학장님 김태영 이사님까지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재 명예학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열정적인 공연 뒤에 축사를 하게 돼서 예, 축사에 별로 피해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그 창작극, 뮤지컬, 개그, 시트콤 등등을 공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이번 행사를 위해서도 많이 준비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그 준비한 것들을 가장 그 꿈을 꾸었던 것을 마음껏 피를 발산하고 열정과 열기가 이 무대에 가득 차기를 빌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연을 그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정현 명예학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지난 6월 8일 날 우리가 여러분이 앞서 보신 우리 새로운 아트센터 그리고 영상으로 보셨는데 아마 거기가 개장이 되면은 4월 11일 날 내년 4월 11일 날 예정이 되는데 아마 그때 6월쯤 가서 우리가 여름 이렇게 그래서 페스티벌에 대한 아마 개막고사를 할 겁니다. 이 놀이패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춤을 추르니까 저기 있던 돼지 아저씨도 자기 덤으로 참여를 하려고 여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 1학기 동안 굉장히 밤낮 없이 정말 꺼지지 않는 우리 싹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는 9개 다른 학부들도 더불어 이렇게 해왔는데 특히 무대에서 이렇게 이런 것이 다 이게 연극의 연극 활동의 일환이에요. 전부 다. 예, 이러한 왜 저기다 돼지 머리를 놓고 저렇게 과실을 차려놓고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어떤 문화 예술이라는 그런 의식에 뜨기 전부터 이것은 큰 행사를 위할 때는 언제든지 거기는 과일을 따고 또 새롭게 또 말이나 소를 잡아서 입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돼지를 잡아서 하고 우리 아니 우리 이렇게 농경사회가 아닌 유목민들은 어떻게 소돼지 대신에 염소나 양을 잡아서 채우는 거 바쳤던 거예요. 멀리 멀리 옛날 것 같으면 이 센족 그러니까 지금 유대족의 조상들도 아브라함한테 제사를 지났대. 내 아들을 번제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저런 제사의 제물로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신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아들까지도 딱 갖다 주니까 아 너무 됐다.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센족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 친구처럼 거의 반 이상을 받고 있죠. 또 이 모슬렘도 그 일파예요. 사실. 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제물을 차려놓고 하니까 이게 무슨 저 원시 신앙이냐 이게 무슨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류 조상인 법원이 옛날부터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행하게 의식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여기 절하고 전부 그럴 텐데 그렇지 않고 의식상에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구하는 어떤 방식이 다르면 절 안 해도 돼요. 서서 묵념만 하고 기도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축제를 다 함께 즐기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즐거운 일, 또 기쁜 일이 함께 하기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극제가 30회째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째 연극 음악고사를 봐서 보는데요. 오늘이 가장 신경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우리 그 연극 고사 진행 전에 했던 그런 선물놀이의 여러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신명나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년에는 500석 규모의 새로운 극장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고 그것을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이곳에서 드리는 연극 고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곳에서 유정의 길을 잘 거두고 내년도 새로운 아주 훌륭한 극장에서 더 멋있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정말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정말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지금쯤은 아 이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연극에서 표현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뜻과 철학과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충실하면서 특히 이번에 작년에 그 우리가 뮤지컬 대상을 받고 이번에 창작 뮤지컬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창작 뮤지컬이 나왔고 내년에는 이제 창작 연극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작을 통한 새로운 연극을 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중앙미술학교 연기예술부와 연결을 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극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그 선물놀이 팀단 저희 쌍놀이 학생분들이 저희 아트 페스티벌 문을 너무 활짝 열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차례인데 저희 한 달여간의 프로덕션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모든 작업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그 극장 들어가기 전 일주일부터는 여기 지금 무대에도 깃발이 연기예술 말고 다른 계열도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열도 다 총망라해서 그런 스텝적인 부분들까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배우들은 이런 연극의 어떤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단지 배우들이 최전면에 나서는 그런 아주 똑같은 존재인데 방금 바보 광대가 이 무대에 나와서 이 북채랑 북을 굉장히 어렵게 들었듯이 또한 배우들은 스텝적인 부분한테 감사하면서 연기할 때 항상 말이나 행동과 그런 속행동들을 굉장히 허투루하지 않고 어렵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의 연기에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재 명예학장님과 그리고 양정현 명예학장님 그리고 한우성 명예학장님 그리고 김태영 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이 또 계신데요. 김민석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고사의 시작을 알리는 순서를 열겠습니다.
공연 연기 예술 계열 연기 전공 학회장 1호학번 양민호 학생 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문 병신년 12월 5일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연기예술학부가 만물을 주로 부어 살피시는 천지신명께 구하나이다. 부디 땀 흘리고 노력하여 싹시어터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극장을 떠돌아다니며 틈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들 제발 좀 쫓아내주시고 내사 까먹는 귀신 요 모든 귀신들은 부디 극장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다만 저희가 좋아하는 부지런한 귀신 관객 호응 유도하는 귀신 상대방 말 잘 듣고 잘 반응하게 도와주는 귀신 무엇보다도 무사고 대박 귀신은 저희에게 몰아주시어 아무 탈 없이 싹시어터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보유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연기예술학부 학생회장 양민호의 참가자 1동
팀별로 말씀드릴 텐데요. 연구장 팀들은 내일 올리시고 각 팀별 구호나 화이팅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부 임원분들 무대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학 아트 추진 위원회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재킷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주세요. 영상재킷 네, 여기서 2학년 ABC
제가 팀별 보호나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또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의의 나라로! 저희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제대로 될 줄 아는 분들, 빛나는 옷 원하는 분, 오늘 밤은 여기로 와. 구호 시작하겠습니다. 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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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방송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